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어제부로 3분기 실적 시즌이 실질적으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보다 명확해졌을 텐데요. 이런 시점에 업종과 종목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이분 모시고 자세히 들어봅니다. 정다운 이베스트 투자증권 선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능날 원래 1시간 늦게 출근해야 되는데 방송이라고 일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부터 보면서 이제 좀 짜보도록 하겠는데, 어제까지가 실질적으로는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되는 부분이었고, 실망감이 조금 컸다, 이렇게 저희들이 타이틀을 좀 잡아봤습니다. 실제로 좀 쇼크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 우리가 좀 돌아봐야 좀 펀더멘털 챙기면 앞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좀 어땠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3분기 실적 분기 보고서 마감 네. 제출이 종료가 됐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실망이 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합산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이익 증가율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경로만큼은 유지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종목별로 봤을 때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종목 수가 많았냐 적었냐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종목보다 하회하는 종목들이 좀 많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종목들이 많았던 원인이 뭐냐라고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수요 부분이 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비용 변수라는 부분들 원자재를 비롯해서 금리라는 부분들 이런 비용 변수들이 생각보다 높은 부분들을 보이면서 실적은 조금은 쇼크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합산이익은 이익 증가율 회복 경로를 유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합산이익으로 보면은 그래도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보면은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좀 컸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 이외에도 유틸리티라든지 에너지 혹은 필수 소비재 같은 업종들이 컨센서스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반면에 조선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비철, 목재, 육통 같은 그런 업종들은 컨센서스보다 낮은 합산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조금은 실망감을 안겨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좀 큰형님 역할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사실 좀 부진했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분기 실적이 좀 눈높이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익이 하향 조정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남아있는 4분기 맞습니다. 더불어서 2024년 것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4분기는 우리나라는 또 일회성 비용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 봐야 되는 4분기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 좀 높은 레벨이라고 좀 보고 있고 실망스러운 실적 시즌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뭐 워낙 저랑 같이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비슷하게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적 컨센서스가 4분기 내지는 내년도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를 낮추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3분기 실적 시즌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합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그리고 종목별로 봤을 때에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종목수가 좀 많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라든지 2024년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계기로 작용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3분기 실적 시즌이 가장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한 5% 정도 실적 시즌 동안 하향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4분기 실적이 아직 좀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의 시즌널리티를 살펴보면은 3분기 실적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쨌든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미국이 4분기에 소비 시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업체들에서 선주문을 하는 IT 쪽에 대해서 특히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4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보면 이렇게 계절적으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는 3분기보다도 약간 더 높은 레벨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일회성에 대한 부분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회성 요인들이 반영될 만한 환경이냐 아니냐라고 살펴봤을 때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얘기 드렸죠.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일회성 비용들이 반영될 만한 개연성, 환경이 충분히 좀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조금 주의를 해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4분기가 3분기보다 높은 실적을 예상하는 지금의 예상치 레벨은 조금은 높은 수준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가 현재 3분기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는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보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에 대한 것도 좀 시장에서 많이 받아들일까라는 의구심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컨센서스상으로는 그래도 4분기에 뭐 이익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조금 나아 보이는 업종들이 있을까요? 네, 4분기 실적 컨센서스 추이로만 놓고 보면은 반도체나 자동차,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같은 업종들이 그래도 좀 견조한 컨센서스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 이외에 에너지라든지 소재라든지 산업재 이런 업종들을 살펴봤을 때에는 컨센서스가 전반적으로 좀 하향되는 그림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실적 자체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반등 레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높게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3, 4분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실제로 맞다라고 해서 컨센서스가 좀 좋아지는 이익 모멘텀이 높아지는 그런 그림이라 하더라도 이걸 과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는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얘기를 좀 드렸는데 반도체가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4분기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연간으로 놓고 보면 24년에 대한 컨센서스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익 모멘텀이 괜찮다라는 부분은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좀 높이는 요인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고 다만 24년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다 보니까 그만큼 주가의 상방 여력을 조금은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환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실적의 눈높이가 좀 높은 부분들이 역으로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한 1, 2주 동안에 정부 쪽에서 시장과 관련된 정책들이라고 해야겠죠.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슈라든지 윤석열 대통령도 오히려 공매도에 대해서 아주 장기적인 금지에 대한 발언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일단락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연말마다 항상 그 대주주 과세 회피를 위한 자금들이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2조 원 가까이 양시장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물론 이제 실적이라는 펀더멘털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일각에서는 또 이게 수급적인 측면을 플러스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저도 사실 11월 6일에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가 11월 5일 일요일이었거든요. 맞아요. 일요일 저녁에 발표가 돼서 집에 있다가 저도 깜짝 놀래서 월요일 아침에 좀 일찍 출근을 하고 일했었는데 사실 저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높인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주주 과세 요건을 좀 완화한다. 금액 규모를 좀 완화한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연말에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대주주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금액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에 대해서 시장이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주가는 아무래도 수급 요인에 의해서 하락했다가 연초 효과라
효과라는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연초 효과가 반대로 연말에 이렇게 빠졌던 주가를 매도했던 것들을 다시 채워 넣으면서 발생하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특정 기간, 그러니까 12월부터 뭐 한 2, 3월까지의 기간을 놓고 살펴보면은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12월 말에서 1월까지의 효과, 이 기대 기간을 짧은 기간을 놓고 보면은 약간은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줄어들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시장이 참 어려웠습니다. 주가도 네. 많이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실 주가가 오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매도를 통해서 회피해야 될 부분 역시도 사실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로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애초에 매도 물량으로 나올 것들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 자체는 그다지 없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저도 이제 조사해 보니까 시행령이기 때문에 야당의 합의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중에 0.05% 아마 7천 명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야당에서는 뭐 부자 감세 아니냐. 저도 그 7천 명 안에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여당과 대통령이 사인만 있으면 바로 연내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세 완화와 관련된 부분은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또 관심이 있는 이슈였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별도로 이제 11월 중순이 지나가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새 또 다시 전고점을 트라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우리나라는 조금은 다소 아쉬운 시장의 반등인데, 그래도 제가 챙겨보니까 11월에 월간으로는 코스피가 8% 이상 상승은 했습니다. 체감은 안 돼 있겠지만 연말 연초에 대한 시장의 흐름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은 산타랠리가 있을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지만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박스 피지 않을까, 아니면 미국은 또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별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연말 연초에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 기본적으로는 저도 산타랠리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는 평가를 그래요?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젯밤 말고 그제 밤에 소형주 지수 러셀 2000이 5% 이상 오르면서 저도 조금은 당황스러웠던 그런 날이었는데, 어제장을 또 살펴보면은 지수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은 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여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다시 조금은 불거지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반면에 또 PPI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혼재된 경제 지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타랠리가 있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돼야 되고요. 더불어서 그러려면은 경제 지표가 수요가 둔화되지만 그렇다고 급격하게 부러지지 않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로로만 가야지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보는 이유 자체가 또 시장의 멀티플, 밸류에이션 레벨로 살펴보면은 결코 싼 레벨이 아닙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PBR이 이제 0.9배 수준까지 올라선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S&P 500 PER, 12개월 포워드 PER로 보면 18배까지 올라선 상황이라서 이 레벨이 메리트가 있는 레벨이냐, 뭐 극단적으로 비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싸냐 비싸냐 놓고 보면은 비싼 영역에 속한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타랠리가 있을 수는 있겠죠.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금리라는 부분이 안정이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좀 센티멘트가 개선이 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에 자금을 좀 투입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이어진다면 가능하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긴축 완화라는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 하락, 그리고 원달러가 하락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유입되는 그림으로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산타랠리가 있을 가능성을 아직도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연초의 주가 레벨을
오히려 높이기 때문에 밸류 부담을 상당히 높이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24년도에 대한 이익 레벨을 낮춰가는 그림이다. 기대 레벨을 낮춰가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밸류에이션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EPS 단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주가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밸류 부담을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높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낮춰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연초가 되면은 고스란히 부담으로 반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S&P의 밸류에이션도 18배, 코로나 이전에 직전 고점이 한 19배 정도 네, 되죠? 네, 19배 정도 되는데 그때가 이제 트럼프 17년도랑 19년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 시기에 법인세 인하 조치를 시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기대를 반영을 하면서 멀티플이 선반영하면서 19배 초반까지 올라간 모습이었고 19년, 20년도에 아마 포모 장세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한 19배 수준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어서 18배면은 그렇게 싸다라고는 보긴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장이 참 아예 저평가 영역이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 뭐 0.8 몇 배 이러면 저평가 영역이니까 뭐 악재가 나오더라도 살 만한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수도 참 애매한 수준이고 네, S&P 미국 기준으로서 봐도 좀 애매한 수준이다라고 봤을 때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도 사실 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전체적인 시장에서 종목이나 업종 선택하기가 참 까다로운 구간일 수밖에 없는데 이익에 대한 기대치나 신뢰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2024년 내년도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러한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도 스타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텐백도 나올 수 있고 그 가능성 있는 종목 업종을 한번 추려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24년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가 지수 레벨로 봤을 때 얼마나 네.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말씀드리지만 뭐 수요단이 약간은 둔화되는 그림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기업 이익 컨센서스 역시도 추세적으로 우상향하기 어려운 그림이라는 점에서 그런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종목을 선별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환경일 것 같다라는 측면을 저는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단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기업들이 어쨌든 매출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익들을 창출하고 투자를 이어나가고 밸류에이션의 할증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용단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종목을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의 성장이라는 부분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기와는 약간은 별개의 움직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만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자금난이 약간은 튼튼하지 못한 그런 종목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선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도 좀 업종단에서 좀 종목을 추려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는 내년도를 놓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같은 업종에서 퀄리티가 좋은 그런 종목들 중에 선별을 해보면 그래도 좀 주가 수익률이 좋은 것들을 추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퀄러티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양질의 지표들이니까 뭐 ROE가 좀 좋고 맞습니다. 부채 비율이 좀 낮고 뭐 현금 흐름이 네. 그래도 계속 있으면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 다 부채잖아요. 맞습니다. 금리가 높은 네. 수준이다 보니까 이 금리를 못 버티는 가계와 기업들이 내년에는 파산 내지는 도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좀 제외하고 성장 스토리가 있는 업종으로는 이제 제약바이오와 소프트웨어, 뭐 네이버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네, 업종이겠죠. 그런 것들 여전히 좀 좋아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업종에 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예, 정다원 이베스트 투자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